YBN 방송 뉴스. 형아야, 나 뭐 우리 담보 안 되대. 안녕하십니까. 오늘 순회 간담회 사회를 맡은 나주시 새마을의 사무국장 김효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시군 지회 간담회를 통하여 그동안 노고에 대한 일화 경례를 하고 일선 새마을 운동에 대한 실태 파악 및 현장 청취를 통하여 2013년도 역점 사업으로 추진해야 할 새마을 운동에 대한 방향 제시와 의견 수렴으로 원만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오늘 시군 순회 간담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나주시 새마을회를 방문해 주신 황금영 회장님께 환영의 꽃다발을 강현숙 나주시 분회장님께서 전달해 주시겠습니다. 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상호 상견례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전라남도 새마을회 가족을 먼저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전라남도 새마을회 황금영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전라남도 새마을회 이국주 사무처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전라남도 새마을회 백원호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나주시 새마을회 가족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나주시 새마을회 오종순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새마을 주재단 나주시협의회 박재곤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나주시 새마을 분회 강현숙 회장님 자리 함께 하셨습니다. 새마을 문고 나주시부 이석형 회장님 함께 하셨습니다. 나주시 새마을 이사 강대영 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최도환 이사님 함께 이렇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최도환 이사님. 네. 다음은 새마을 지도자 나주시협의회 문동환, 배영래, 백광종 회장님 함께 참석해 주셨습니다. 나주시 새마을 분회 배정희, 이한근, 최춘옥, 김순자 회장님 일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새마을 문고 나주시 지부 김종택, 임미영 회장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어서 오종순 지장님의 환영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우리가 보셨던 대로 우리 한금의 회장님이 취임하셔가지고 정말 새마을에 다른 때보다 더 지대한 관심도 많으시고 또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새마을이 또 잘 살아야 또 우리가 다 같이 산다는 지대에서 열심히 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더구나 또 제2의 또 금년에 또 여성 대통령이 들어서가지고 우리 새마을의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고 자꾸 그 제2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다 해가지고 상당히 그 기대되는 그 시점에서 또 우리 황금영 회장님이 또 순시를 해주셨고 또 우리 이국주 처장님이 이렇게 오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저 우리 황금영 회장님, 이국주 처장님, 우리 대과장 왔는데 다시 한번 우리 라디오에서 고맙다는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다음은 전라남도 새마을회를 이끌고 계시는 황금영 도의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아주 새마을 지역을 방문하는 대단히 큰 영광을 생각합니다. 또 화환도 해주시고 또 은혜 많은 선배에도 감사합니다. 저는 평소에 오정순 회장님을 존경합니다. 새마을의 열정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배울 수 있는 존경을 오늘도 이 공간을 받고 싶네요. 여러분 회장과 이렇게 자리에 함께 있는데 다시 한번 응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라남도 새마을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말씀 해주시면 귀감 삼아서 개선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인적후 역량을 총집결 지역사회와 국가발전의 기향을 목적으로 2012년 12월 3일 법인 설립을 했으며 주요 연역으로는 80년 10월 20일 새마을운동 중앙본부 시군부 지회 설치 승인과 함께 1983년 3월 21일 업무 개시를 시작하였습니다. 후시마 후원회원 121명, 일반회원 6,910명 등 총 8,095명과 청년주의 구성은 대학생 6명으로 운영되어 있습니다. 힘을 나눠 수뇌해보자 해서 마지막 22번째 지역에 지원하겠습니다. 또 최근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인수위원회에서 제2새마을운동을 전개하자라는 그런 그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은 협동조합이라든지 마을기업, 조금 전에 저희들이 그 하나 한국에서 마을기업도 다녀왔습니다만 지역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새마을운동의 정신이 지역 공동체 정신인데 지역 공동체 정신이 살아있는 곳을 한번 만들어서 제품을 생산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곳에 예산을 지원하고 막 그럴 예정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조직은 조직이니까 시스템화해야 되고 매뉴얼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서 첫 번째 이제 시스템의 가장 기초 단계로 시군 새마을회장 시군 우리 지회장님들의 회의를 정례화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매월 아니 매 홀수다. 그러니까 첫째 주 휴일은 그 우리 시군 회장님들의 회의를 하고. 제가 마지막 제일 중요한 자립기반 조성 계획에 저희들이 회강 건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확히 세워놔도 그 목표대로 달성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슨하게 세워놓으면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조금 우리들도 또 성금도 또 일부 또 걷어보고 이렇게 한번 추진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고요. 직장 조직이 없어서 시인데 좀 직장 조직도 한번 구성해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 이제 끝으로 이제 그 조금 전에 CMS 회원 이렇게 한번 보고가 잠깐 있었습니다. 근데 CMS는 저희들이 시군에서 이 금액을 사용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읍면동에서 활동하는 활동들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서 모집해온 CMS 회원에 대해서는 일부의 운영비 그러니까 100% 중에서 한 20%만 시군 우리 시 지회에서 활용을 하고 나머지 70%는 읍면동의 그 사업비로 이렇게 지원해 준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훨씬 더 그 모집이 좀 잘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적지 않은 회원을 모집하긴 했습니다만은 그 방법을 좀 바꿔보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아주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김국장님 업무보고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예, 아까도 차에 오면서 말씀했는데 후원회원들은 반드시 회비 납부해가지고 사업비에 써야지 적립은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디다 썼다는 것을 공개를 해주고 후원회원을 명예회원이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생일자증을 알아가지고 메시지 하나라도 보내주는 이렇게 인간적인 조감이 되는 이렇게 해야지 후원회원이 모아지지 그렇게 하면 이건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무장이 잘하시니까 그건 다음부터 꼭 좀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회원님들 대단한 이야기를 들어왔기 때문에 뭐 하여튼 전라남도 어쨌게 했으면 좀 더 잘 될 거다 바꿔야 될 돈이 이런 분야나 이런 것들이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만 폭이 김장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사업입니다. 이것은 한 해도 거들려고 해가지고 1만 폭이 김장사업을 해가지고 그 부르기들이라든가 부르시설, 복지시설에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좀 잘 되고 있고 또 우리가 나주시에서 한 2,000평의 땅을 불화받아가지고 또 협의에서는 거기다 콩이라든가 어떤 특수작물을 재배해가지고 글로 해가지고 또 부르시설을 접고 있고 이 두 가지 사업은 아마 어느 협의회나 어느 지역 뭐 분야에 할 것 없이 상당히 좀 올드거다 그런 생각을 했고 새마을의 어떤 그 공동성이라든가 새마을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지금 도에서 우리 실시하고 있는 상범에는 저도 이제 새마을 회장이 금년에 4년, 이제 5년 채, 곧 이제 1년만 있으면 내년에 이제 하고 싶어서 못 하는데 이 상을 보면은 꼭 받는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받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오락실에서 몇 개 회장들이 들어와서 보니까는 뭐냐면은 의욕을 잃어버려요. 설마 그 사람들이 모두 어쩌고 할망정 격려 차원에서 뭐 진도라든가 안도에 하다못해 뭐 상 한 잔 만들어가지고 숟가락 하나만 들어오면 되거든요. 어떤 우수사이라든가 주고 쪽 하면은 우리 새마을 회원들이 엄청 힘을 받고 어쩌고 하는데 나주시 분여회는요 아까 그 저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분여회 사업이 1억 이상 넘거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사업이 집중되어 있냐면 지회장님이 말씀하신 김장 나누기도 기지만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두 번씩 며느리 봉사대가 19개 읍면동 회장님들이 한 달에 두 번씩은 꼭 합니다. 우리 지역에 진짜 지역에서 고생하시는 회장님들 다양하게 상을 조금 우리가 힘을 실어주라는 역할에 의해서 좀 더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기가 있습니다. 우리 1년에 한 번 정도 모범 새마을 장을 하나씩 뽑아가지고 뭐 해외여행 가는데 100% 다 된 것이 아니고 제 생각 같아서는 진짜 50%를 도에서 부담하고 도 본인이 50% 부담하면 그럼 각 지에서 부담하니 본인 부담돼 갖고 그래도 우수 새마을 지도자 한 명씩을 매년 선정해가지고 하면은 아마 그 새마을에 엄청 활성화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내년 평가 때, 그러니까 올해 연말에 가서 내년 초에 또 평가를 하니까 평가 때는 회장님 말씀 충분히 그 참작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상을 안 주냐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저희들은 정확한 데이터 수치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와서 보시면은요 숫자가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제가 어느 시에 갔더니 똑같이 이런 그 어느 시 우리 지에 갔더니 거기에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190점을 향하여 이렇게 써졌더라고요. 각 테이블에 다 써졌어요. 회의실 테이블에. 그래서 저희들이 200점 만점인가 긴데 평균점수가 220점인가 하여튼 200점 만점인가 긴데 190점을 향하여라고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활동하는 모습들이 190점대를 향하여 가겠다 이 얘기를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목표를 향하여 가는 그런 모습도 필요하겠고요. 또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격려성 너무 한쪽에 치우치다 보면은 다른 데는 너무 침체되지 않느냐 그런 부분은 한번 배려를 해줄 수 있었다는 부분은 저희 회장님께 저도 건의를 드려서 회장님하고 또 상의도 드리고 해서 정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앞으로는 분기별 지표를 설정을 해서 그것을 반드시 지혜에 나눠드리고 반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을 전부 다 분기별 평가를 해가지고 그리고 올해는 지금 저희들이 해보니까 좀 지역별로 묶어야 돼요. 그래서 서로 전부 나주가 이제 제일 잘하고 나주가 이제 그 지역을 선도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개 권역으로 지금 나눠서 선의 경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좀 넣어가지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좀 공격적인 새마을 운동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시대가 돼가지고 지금 올해가 기회이고 마지막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나중에 오종순 회장님처럼 예산도 뭐 전국에서 제일 많이 뭐 사업까지 하니까 제일 많이 탄 것 같은데 이렇게 공격적인 새마을이 꼭 상을 탈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를 해서 대안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상을 타는지. 네, 감사합니다. 네. 원래는 스케줄이 끝났는데 도회장님 특별히 이렇게 처장님하고 오셨는데 다시 한번 고맙다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